땡킴에서 프리폴 컬렉션 신상으로 나온 것 중에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샀어요. 같이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저는 먼저 이런 코드. 코드티 기본. 지금부터 겨울까지 코트 안에 휘트로 맞춰서 입을 수 있는 하얀 색깔 후드를 샀어요. 이거 정말 기대되는 이런 바시티 자켓을 샀는데 코디 컷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입고 싶어가지고 샀어요. 이렇게 같이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뭔가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찍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가을 룩북? 가을 코디 영상을 좀 찍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제품을 또 제가 샀는지 아니면 또 있는 제품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입으면 예쁠지 가을에 이 짧은 계절 전 가을질 너무 좋아하거든요. 겨울보다는 가을이 또 옷 입는 맛이 나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가을에 예쁜 옷 입는 코디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룩은 지금 제가 이렇게 입었는데 안에 이렇게 흰 티셔츠에다가 원래 이거 탑만 입어도 되는 건데 탑을 위에 입어줬어요. 이렇게 입고 위에 걸친 거는 이번에 맛땡킴에서 나온 이런 바시티 자켓인데 이런 와플 소재 느낌이거든요. 되게 가볍고 초겨울까지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이건 활용한 다른 코디도 뒤에 보여드릴게요. 가방은 폴뉴아 제품인데 이렇게 크로스로도 멜 수도 있고 숄더로도 멜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비니도 레터링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게 요즘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가격 구매를 하고 가을에 이렇게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첫 번째 룩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두 번째 코디는 이렇게 후드티를 활용한 코디입니다. 좀 쌀쌀해지면 아우터 입기도 하지만 이런 얇은 후드 하나 입고 그냥 밑에 좀 예쁜 바지나 스커트 같은 거도 뭔가 좀 과하지 않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까 앞에 보여드린 그 맛땡킴 바시티 자켓이랑 같이 구매한 후드티인데 흰색을 원래 저는 잘 안 입거든요. 때가 좀 많이 타기도 하고 평소에 제가 막 뭐 먹으면 잘 흘리고 이래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흰색이 너무 예뻐서 흰색을 한번 골랐어요. 이렇게 디테일도 너무 예쁘고 후드 부분도 딱 큼지막하게 커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입었고 전 사이즈는 S 사이즈 구매했습니다. 머리 이렇게 묶고 밑에는 앞에 보여드린 데님 카고 팬츠 이렇게 입고 신발은 웨스턴 부츠 신어줬어요. 이렇게 입고 위에 아우터를 하나 입어볼까요? 방금 보여드린 코디 위에 브라운 컬러의 레더 자켓을 입어줬어요. 그 작년에 블랙업 쇼핑몰에서 구매한 건데 올해도 아마 잘 입을 것 같아요. 가을에 후드랑 같이 입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입고 이렇게 가방도 들어주고 그냥 가을에 너무 예쁜 코디인 것 같아요. 다음 코디는 앞에 보여드린 이 맛땡킴 후드에 하의만 바꿔줬는데 이런 카고 미니 스커트거든요. 요즘 카고 스타일 바지도 많이 나오지만 스커트도 예쁜 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예뻤어요. 핏도 너무 예쁘고 이런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이런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한번 풀려가지고 제가 다시 묶었는데 이런 느낌이고 주머니는 사실 뭐 들어가긴 하는데 쓸 일이 작죠?
이렇게 미니 스커트 입어주고 반 스타킹 신고 운동화나 아니면 그냥 부츠 운부츠 신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가을에 스위티에 스커트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내일은 이렇게 한번 입고 나가봐야겠어요. 다음 코디는 앞에 보여드린 맛땡킴 바시티 자켓인데 밑에는 이렇게 카고 스커트 입어주고 안에는 이런 진짜 레터링 뭔가 뉴스 페이퍼 같은 그런 반팔 티셔츠고 되게 얇거든요? 근데 딱 포인트로 주기가 좋아서 잘 입고 다녀요. 비니도 이렇게 써주고 가방은 마지셔우드 제품입니다. 이렇게 입고 다음 코디는 마찬가지로 요 위에 맛땡킴 아우터랑 안에는 이런 반팔티 입어주고 밑에는 이런 스티치 들어가 있는 포인트 흑청 데님을 입어줬는데 이 기장감이 좀 길거든요. 이렇게 긴데 옆에 트임이 있어서 지퍼로 여닫을 수 있어요. 잠글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스텔레토 힐 신고 코디해줘도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 이 코디가 진짜 마음에 드네요. 다음 룩은 이렇게 크롭한 기장감에 좀 시티브리즈 로고 포인트인 크롭 티셔츠고 소재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부들부들한 느낌이거든요.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시티브리즈 그 조끼 있잖아요. 베스트 그 느낌이랑 너무 비슷하고 소매도 이렇게 길어서 좀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핏도 너무 예뻐요. 거기 밑에는 이런 카고 스타일의 팬츠 하이웨스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롭이랑 딱 입었을 때 예쁘고 여기 앞에 또 이렇게 턱이 잡혀있어가지고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스텔레토 힐을 제가 또 신으니까 예쁘던데 운동화를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약간 블랙이랑 차콜 느낌이니까 신발에 포인트를 좀 줄 수 있는 코디가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쁜 코디가 됩니다. 이거 진짜 제품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스텔레토 힐을 신어줬는데 이런 느낌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발등을 딱 덮어주는 기장감도 너무 마음에 들고 가을에 이렇게 좀 잘 입을 것 같아요. 다음 보여드릴 코디는 이렇게 심플하게 한번 코디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데님 셋업이거든요. 셔츠랑 슬랙스랑 같이 입어도 되고 따로 입어도 예뻐요. 그냥 반바지랑 입어도 너무 예쁘고 또 그냥 데님 슬랙스에 위에 다른 거 입어도 너무 예뻐서 코디하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고 가방은 기준 미니백 이렇게 해주고 여기 제가 단 거는 대구 현대백화점에 맛땡킴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입점했었을 때 보러 갔는데 이런 코인 월렛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원분이 여기 허리에 차고계시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저는 이 기준 미니백에 같이 달아줬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들고 나갈 때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